안녕하세요. 후회 없는 삶을 꿈꾸는 소사원입니다. 비전공자에서 개발자가 된 사람으로서 저와 비슷한 경험을 겪으신 분들이 저가 겪었던 고민들을 많이 느끼고 쉬고 있다는 것을 최근 채널을 운영하면서 몸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분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저가 개발자가 되기 전에 궁금했던 점들에 대해 이야기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이야기들 해드리면 가장 좋지만 우선은 제 기준 가장 고민을 많이 했던 두 가지 사항에 대해 이야기들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 두 가지는 이와 같습니다. 부트캠프 대 국비, 프론트엔드 대 백엔드. 저도 개발의 기획자도 몰랐을 때 정말 많이 고민하였습니다. 개발을 하고 싶긴 한데 어디서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하는 건지에 대한 막막함과 혹시 시작하더라도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인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전혀 할 수 없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더욱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전공자 입장에서 가장 쉽게 개발자가 되는 방법으로 보이는 것이 당연 개발자 부트캠프와 국비 지원일 것입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그런데 이 두 개 중 뭐가 더 좋은지에 대해 찾아보았을 때는 정말 의견이 분분하더군요. 그래서 이 선택을 할 때 고민이 많았습니다. 우선 본론부터 말하자면 저는 부트캠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부트캠프와 국비를 비교해 뭐가 더 좋다고 말할 수 없다 생각합니다. 이 질문은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라는 질문과 비슷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난쳐? 너도 고민이 많았다며 의견이 분분해서 결정하기 어렵다면서 왜 다시 이렇게 말하냐고 난 진심으로 뭐가 더 좋은지 알고 싶다라고 아마 다들 생각하실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의 답을 결국 다시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라는 답을 내릴 수 없는 질문이라고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큰 차이는 교육 비용입니다. 국비는 나라에서 전액 지원을 하기 때문에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돈을 받으면서 교육도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트캠프의 비용은 500만원? 1000만원 이상으로 절대 작지가 않습니다. 그럼 부트캠프는 돈을 받으니 국비보다 좋은 교육과 커리큘럼을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무조건 그렇다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돈을 더 많이 내기에 좀 더 좋은 지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부분에서 진짜 지불한 돈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확언할 수도 없습니다. 한 예시로 제가 부트캠프를 하는 동안 몇몇 팀원들은 내부 강의의 질을 비판하며 외부 강의가 더 좋았다며 개인 돈으로 구매하여 공부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부트캠프의 내부 강의를 보고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 비싼 돈을 주고 부트캠프를 해야 하는 거야? 국비가 짱이네. 공짜로 수업도 들을 수 있고 잘하면 용돈도 받으면서 할 수 있으니 말이야. 그리고 교육을 듣다가 개발이 정 안 맞으면 손해보는 것도 없고 더 좋네. 그렇습니다. 국비의 가장 큰 장점은 우선 교육을 떠나 여러분의 리스크를 줄여줍니다. 교육료가 없는 국비 과정을 통해 쉽게 개발을 어떤 식으로 배울 수 있는지도 알 수 있게 되고 하다가 개발이 진짜 맞지 않아도 여러분이 금전적으로 손해보는 것이었기 때문에 선택의 방향의 전환 또한 쉬워집니다. 그럼 이 사원 녀석은 불쌍하네. 비싸게 자기 돈만 엄청 주고 개발 공부했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바보같이 비싸게 피 같은 제 돈을 주고 개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왜 이런 사실을 몰라서 부트캠프를 했을까요? 솔직히 진짜 몰랐긴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만족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원했던 단 한 가지 그것을 이루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환경이었습니다. 저는 개발자가 되겠다는 결심을 한 후에 퇴사를 하였고 데드라인을 정하였습니다. 2023년이 되기 전 꼭 개발자가 되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6개월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6개월을 전공자도 아닌 제가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들은 너무나도 많았고 독학을 해서는 이 목표치를 시간 안에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개발자가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잘 알고 있는 부트캠프 또는 국비를 하기로 결정하였고 여러 군데를 알아보니 대부분 커리큘럼은 비슷해 보였습니다. 그렇기에 저한테 맞는 기준이 필요하다 생각하였고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파악해보니 주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환경이 가장 좋은 곳을 선택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다만 여기서의 환경은 실제 물리적인 교육 환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교육을 받는 이들이 개발자가 되고 싶은 마음가짐과 의지가 넘치는 환경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공부할 때 도서관이나 독서실을 가시나요? 저는 웬만하면 독서실과 도서관을 가려고 합니다. 집이 어떻게 보면 개인 책상에 더 넓은 공간을 혼자 편안하게 쓸 수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런데도 힘들게 도서관이나 독서실을 가는 이유는
바로 주변 사람들의 모습 때문입니다. 쉬고 싶은 순간에도 주변에 공부를 하거나 자기만의 능력을 쌓아가는 이들의 노력이 제 주변에 보이면 포기하고 싶다가도 어느새 공부에 몰입해 있는 저를 많이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을 선택해야 이런 환경이 될까 생각을 했을 때 뒤돌아가기 어려운 선택, 즉 리스크가 있는 곳일수록 더 열심히 하는 이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하였고 부트캠프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예상은 적중하였고 저는 정말 개발자들이 되고자 하는 열지가 넘치는 이들이 많은 곳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다시 부트캠프가 좋아 보일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저희 이 선택의 결과의 과정을 통해 결론적으로 전달해드리고 싶은 점은 부트캠프가 좋다, 굿비가 좋다, 판단의 정답은 결국 여러분이 처해져 있는 상황과 여러분의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판단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최대한 많이 정보를 파악하시고 비교해보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보를 얻기도 쉽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에 그 과정을 통해 선택하신 분은 더욱 좋은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프론트엔드가 좋나요? 백엔드가 좋나요? 이것의 답 또한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의 질문이랑 일맥상통합니다. 만약 프론트엔드 개발할 때 너무 재밌고 행복한데 백엔드 할 때는 프론트 할 때만큼 재미가 없어. 근데 백엔드가 프론트보다 취업이 잘 된다고 하네? 그러니 백엔드를 해야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실 건가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개발자라는 직업은 즉 공부를 정말 계속해야 하는 직업입니다. 그런데 과연 정말 재미도 없고 하기 싫은데 단순 조금 더 취업이 잘 된다는 이유만으로 백엔드를 하실 건가요? 그렇게 해서 백엔드 개발자가 되었던들 여러분은 과연 실력 있는 개발자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짧게나마 두 가지 고민에 대해 저의 생각을 이야기해 보았는데 어떻게 보면 이번 영상을 보신 분들 중 몇몇 분들은 괜히 봤다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답을 알고 싶은데 정답은 없는 거니까요.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말한 추가적인 이유 중 하나를 더 말하고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개발을 통해 어떤 기능을 만들 때도 분명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를 선택하여 만들어내실 것이고요. 여기에서도 그 결과 자체의 답이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결정을 내렸던 상황과 순간에 맞는 답에 최대한 가깝게 가기 위해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프로그래밍을 하여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개발자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제나 후회 없는 삶을 꿈꾸는 서사원이었습니다.